Housekeeping. 물 받았니? 예? 물 받았어? 수건이요? 수건 받았어? 난 물 받았어. 비참하게 만드네 정말. 나 머리만 주고 나간 게 더 슬퍼. 아 그래요? 머리 딱 이러면서 받았는데 물 주더라고. 어디죠? 강우밤 어딨죠? 강우밤 어딨죠? 뭐? 액세서리템. 벌리 골랐어? 아, 첫 번째 미션. 그거 뭐지? 부활을 불렀어? 그거 방송. 야, 이걸 부활을 불렀으면 이거 영화 이거 다 사기인 거야, 사기. 영화 보자고 한 거 다. 누구야? 하우스키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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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코코카. 코코카. 뭐야? 뭐야? 여기 뭐야? 둘이 뭐야? 하우스키핑. 이것저것 생각해보다가. 나 없는 거야, 아무도 없는 거야. 귀 신었네. 아, 깜짝 놀래가지고. 진짜. 아, 나. 나름 서운한 거야, 지금. 장난쳤어요. 벨, 아니, 나 쉬쉬하고 있었는데. 처음에는 세 명 다 벨트를 하려고 했어. 그니까, 세 명 붙어 있으면 탕동당 누르면 셋이 만날 거 아니야. 근데 여기가 떨어져 있어서. 떨어져 있어, 맞아. 떨어져 있어서 못한 거야. 그래서 이 오빠랑 벨트를 했는데 막 나오다니까 좀 서운해 하는 거야, 내가 없으니까. 아, 서운했지. 저 여기서 계속 왔다 갔다 하니까 안 들어가고. 조금 서운하구나. 한 명 뽑는 거니까 두 명 괜찮은데 서운하구나 했는데 왔다 갔다 했어요. 진짜 안 와서. 아우, 없네. 난 물 갖고 왔다 왔지. 물 갖고 왔다고요? 난 타월 가져왔어. 생수. 아, 일부러 한 거야? 한 거야? 모르지. 아, 일부러 해. 아, 나 깜짝 놀랐어. 오, 깜짝 놀랐는데. 좋은 시간. 아, 뭐야. 아, 이게. 들어가 준비하고. 아, 진짜 나 진짜 재미. 이거. 아, 지금 네, 어쨌든 이 오빠 놀린 것도 웃겼어. 되게 패배감이 아, 지금 풍부해 있어. 아니야, 그런 씁쓸하네요. 거. 너에 대한 욕심이 생기기 시작했어. 너에 대한 욕심이 생기기 시작했어. 놓치지 않을 거야. 놓치지 않을 거야. 오빠 기대할게요. 아, 박력 있어. 큰 욕심 없었는데 일단 첫 번째 그게 이제 선택 비슷한 거였는데 처음부터 물을 먹으니까 너한테 욕심이 나기 시작했다고. 까여야 좀 그런 게 생기나. 어제씨 맞춰볼래? 그래? 안 해봤으니까? 다 외웠어? 응. 이게 왜 그렇게 하고 싶었어? 이게 왜 그렇게 하고 싶었어요? 이게 왜 그렇게 하고 싶었는데? 이거 보내준 거 다 외웠어. 아니 뻥쟁이야. 어디로 가는 거야? 더 외운 데 모르냐고. 이게 왜 꼭 그렇게 하고 싶었냐고. 아, 꼭 이루고 싶은 소원이 뭔데? 당연히 로기 오빠랑 잘 되게 해달라는 거지. 그것도 생각해야 될걸? 너 하고 싶은 거 같이 해줬으니까 나도 하고 싶은 거 하나만 하자. 안 돼. 안 돼. 절대 안 돼. 절대 안 돼? 안 돼. 하나만. 이럴 거 진짜 딱 하나만. 두 개 안 말할게. 딱 하나. 우와. 저거. 왜? 풍등. 우와! 어, 너무 이쁘다! 대박 사건! 진짜 소원 이루어질 것 같아. 이쁘다! 진짜 이쁘다! 어떡해, 나 찍어야지. 바람 부니까 한번 머리 좀 잘 봐줘. 그래, 나 항상 그런데요. 정말 항상 넌. 나 항상. 아니, 뭐 해야 돼요, 마지막에? 난 그거 생각 못했어. 볼에 뽀뽀를 하거나 이런 거 아니야? 우유 형이 자 일단은 우리 풍등을 띄우는 것도 쉽지 않은 미션이다 보니까 오. 이거 한번 볼까요? 잡아. 공기 살짝 뜨는 거 느낌 나는데 멀었어요. 나. 꼭 이루고 싶은 소원이 뭔데?
누구랑 잘 되게 해달라는 거지? 너 하고 싶은 걸 같이 해줬으니까 나 하고 싶은 것도 같이 하자. 눈 감아봐. 눈 감아봐. 그거 진짜 잘하고. 왜 눈 안 감아? 오빠가 먼저 웃었어. 이거 상의 없이 바로 하는 건가요? 정명하게 정리하지 몰랐어. 처음에 눈 감아봐 이랬을 때 너무 제니 입장으로 생각했어. 눈 감아봐라면 어느 여자가 이래요? 왜 이러지? 저도 약간 그런 입장이었나 봐요. 그래서 안 감았어. 그래가지고 1초 감아봐는 너무 뭘 할지가 나는 안 울려고. 아 그래? 그러니까요. 그냥 눈 감아봐 하지 말고 안 와. 그래 그래 그게 낫네. 박력 있게 박력 있게 다시 난리. 박력한테 가. 가장 되지 않은 네, 여기서 이렇게 나올 것 같아서. 보고 있는 여기. 네. 빛 떨어진다. 빛 떨어진다. 정인 오자. 약간 이쪽 빨리 갑시다. 빨리 갑시다. 조명 지금 올리시면. 비 온다. 빨리 해야 돼. 네, 날아갔다 치고. 아, 자, 위를 보면서. 자, 하나, 태그토. 액션. 이게 왜 그렇게 하고 싶었는데? 이걸 띄우면서 소원을 빌면 이루어진대. 당연히 여기 오빠랑 잘 되게 해달라는 거지? 너 하고 싶은 거 같이 해줬으니까 나 하고 싶은 것도 나랑 하자. 대사하고 끝나고 쳐다보는 장면에서 유라 얼굴에 비가 흥건한데 계속 멈출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고 사실 좀 더 디테일하게 찍을 수 있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거는 어쩔 수 없는 관계로 아쉽다. 잘 나왔을까? 어떡하지? 오늘 아쉽지, 저씨. 너무 아쉬워. 다스트도 못 가서 이게 편집점이 롱테이크로 한 번에 갈 건데 괜찮다고 하시니 뭐. 아 걱정돼. 뭔가 망한 것 같은데. 아, 뭐 어떻게 보면은 그게 자연스러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했지만 뭔가 좀 비도 안 오고 폼도 뭔가 좀 찍었으면 이라는 아쉬움이 있어. 한 번 더 했으면 좋겠는데. 그치? 난 한 열 번 더 해도 되니까 계속 했으면 좋겠다. 아 그래도 뭔가 한 번 더 했으면 좋아 좋아 좋아. 어, 왜 난리야? 나 하고 싶은데, 나도. 비 온다. 야, 비가 지금 지 맘대로 나. 날씨 대박이다. 지 맘대로야. 이거 몰라요? 저는 태국에서 제일 좋았던 게 된 것 같은데 우산을 들고 이렇게 드라마적인 신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둘이 제일 가깝게 있는 거였거든요. 오, 우산 공구? 우와 대박! 어떻게 이렇게 되지? 대박이다 진짜. 갑자기? 갑자기 이렇게 와. 영화 속에 나오는 바다 같아. 빛 봐봐. 야, 이게 파도가 오는 게 안 보이는데 여기서만 그러니까. 그 빗소리랑 파도 소리가 너무 이쁜 거예요. 영화 속의 한 장면 같은 그런 사운드와
분위기, 배경 이런 게 되게 낭만적이었던 것 같아요. 야, 이거 진짜... 와, 진짜 대박이다! 와, 어떻게 해야 되냐? 야, 씨. 나... 지금 아주... 로비로 이동할게요. 로비로 이동할게요. 로비로 이동할게요.